자,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돌 키우기라는 게임이고요. 먼저 아이디 먼저 정하죠. 지금 시작하면 이게 뜬 거예요. 제가 클릭한 게 아니라. 원래 클릭을 하라 그러고 뜨는데 이거는 바로 뜨네요. 약간 불편하게 되는데 좋아요. 자, 이 게임 같은 경우에 모바일 게임으로 바로 시작을 하네요. 전설봉과 커니스는 똑같은 두 개 얼굴 돈을 합치면 시작하기 전에 설명드리자면은 모바일 게임으로 저는 앱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퓨터로 돌리고 있지만 모바일 게임으로 플레이스토어 가서 검색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별점 무려 4.8짜리 게임이고 예전부터 종종 보였는데 게임 아이콘이 본래 파랑색 고블린 같이 생긴 몬스터가 있었는데 지금 얘가 있더라고 게임 아이콘에. 되게 화려하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고블린에서 수정골렘으로 변했는지 궁금해서 한번 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어떤 게임인지도 모르는데 키우기 방치형 게임이라고 해요. 제가 방치형 게임을 선호하지 않는데 별점이 굉장히 높으니까 뭔가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가볍게 한번 즐겨보죠. 오늘 전설의 몸과 커니스는 똑같은 두 개의 돌을 합치면 새로운 돌로 진화할 수 있다는 그 중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전설의 돌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퍼뜨렸다. 그 소식을 들은 도박힘 전세계의 몸과 전세 돌을 찾기 위해 몸을 떠나게 되는데 천천히 볼 수 있게 해놨네요. 이런 거 좋죠. 계속 지나가도 그런데 대지의 신 가이아는 자신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 가이아의 몸은 사악한 괴물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순수한 정신을 가진 용사를 또한 만들어냈다. 용사들은 괴물들을 물리치고 대륙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가이아가 남겨두었던 전설의 돌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난다. 돌 키우기라 그래서 되게 좀 심플하고 약간 대충 만든 게임 같은데 이렇게 좀 되게 잘 돼 있네요. 당황스럽네요. 다람쥐. 이건 뭐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오시는 분들 멈춰서 알아서 보세요. 아, 예, 설명 나왔다. 튜토리얼이었군요. 아, 뭔 소린가 했네 이거. 넌 또 내 설명을 안 듣고 맨주먹으로 싸웠지. 잘 들어. 몬스터들 맨주먹으로 아무리 공격해도 피해를 입힐 수 없어. 돌 피하기 입기 위해서 돌을 캐와야 돼. 돌을 합치면은 더 강한 돌을 만들 수가 있어. 돌팔매질을 해서 몬스터를 잡는다. 아, 이 그림만 보면은 뭔가 포켓몬 같죠? 레벨업 했구나. 축하해. 잡으면 골드를 얻게 돼. 가방을 확장 공격력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위험한 몬스터가 많으니까 돌 키우기가 그러면 돌로 몬스터 잡아 돌 키우기야? 강사에서 새로운 돌을 캘 수가 있다. 이제 특이하네 게임이. 이제 한번 해보죠. 좀 10분 정도 할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즐겨보죠. 이 정도로 해서 자 좋아. 뭐 이거 어쩌라고 이렇게 표시가 뜨는 거지? 공격. 아, 돌을 공격을 하라고? 야, 다람쥐는 못 때리면서 돌은 때리냐? 수동 공격을 터치해봐. 자동 공격으로 자동으로 캔다. 돌을 합치면 더 강력하게 변한다고? 합치는 법을 알려주겠어. 플러스를 하면 된다. 드래그를 통해서 융합을 시키면은 조약돌이 되고. 이건 형식이 알죠? 업그레이드 같은 동네를 계속하면은. 뭐야? 100% 아, 이게 강화되면 얘도 강화되는 거야? 아닌데? 뭐 어쩌라고? 아, 이거 여기서 무료로 늘려서 이렇게 이걸 터치를 하면 사냥꾼을 볼 수 있다고? 뭔 소리야 이게? 아, 이렇게 부상 정보. 복잡하네. 이제 쉬움에 들어왔다. 조약돌 던져서 준비를 해라. 아, 돌은 잠깐 무한대로 던지네요 거의. 개수만큼 던지는 게 아니라. 아, 쿨타임이 있네. 아, 이렇게. 이런 게임이었군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어. 되게 은근히 잘 만들었다. 느낌도 괜찮고. 그냥 똥겜 예상했었는데. 이거 지금 움직여서 해야겠는데. 공격을 자동으로 하더라도 도망은 가야 될 거 아니야. 되게
되게 잘 만들었다는 전혀 예상 못했는데 게임 제목이랑 아이콘 때문인가? 돌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저렴해 보여서 몸을 즐겨봐. 강산으로 가볼까? 강산으로 뭐 네가 보내주는 거야? 아니면 내가 가는 거야? 유튜브에 게임 도움 말. 아 잠깐. 돌을 더 캐긴 해야겠네요. 연속 공격을 하려면은 돌을 캐는 게 중요하네 게임이. 너 어디 좀 그냥 보내주면 안 되나? 당장은 강산에 있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은데 날아볼 수도 있어 강산. 일단은 능력 이거를 좀 강화를 해보겠습니다. 주먹돌 자 능력 주먹돌은 3에서 시작을 한다. 일단은 계속 캐봐. 새로운 바위를 던져 4에서 시작을 해서 8로 올라간다. 아 이렇게 돈 얼마 있어? 4,000원? 4,000원 있다고? 좀 많은 거 아닌가? 좀 기다리죠? 사냥을 빠르게 하려면 그냥 돌 캐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이런 류의 게임은 아예 좀 진득하니 기다리겠습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준명이지 뭐. 여기서 그냥 캐야 돼? 뭐 다른 데 가면 안 돼? 펫도 있고 제작도 있고 되게 많다. 당장은 지금 돌밖에 없거든요. 일단 이도를 강화시키죠. 여기서 딱 잡고 이도를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쭉 올려. 올라. 20단계까지 하고 그래. 이도를 두 개만 써도 두 개만으로 제압이 될 정도로 쓰자. 하나 더 있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하나만 더 기다릴까? 되게 노래가 옛날 게임 형식이죠? 되게 부드러워요. 개인적으로 게임 이런 식으로 길면 화면을 잡기 어려워서 선호하지 않는데 노래는 부드러워요 아주 보들보들합니다. 캐는 건 똑같네 캐는 속도는. 돌을 던지긴 하는데 속도는 똑같아. 약간 쿨 있죠? 돌보스 골렘. 이런 것도 있네. 야 한번 해볼까? 일단 이것까지는 만들고 바위는 던져야지. 똥겜인 줄 알았는데 잘 만들었어. 뭐야 찼다고? 찼다고 가방이? 가방 이거 아니야? 아니 잠깐만 가방이 찼다. 자 뭐야 가방이 찼다니 뭔 소리야. 자 가방 어떻게 했더라? 여기였나? 아 저게 다 칸이 아니구나. 가방 확장이거든요. 그렇구나. 이게 다 쓸 수 있는. 아 이렇게 표시가 돼 있네. 선이 거져 있네. 야 이거 좀 그렇다. 일단은 기다리겠습니다. 다섯 개는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인내를 갖고 기다리죠. 다섯 개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게 어느 다섯 개인지는 아실 거라 믿습니다. 기다립시다. 바위 골렘을 잡자. 골렘을 잡아서 주역돌부터 시작하게 하자. 요즘 인내가 늘지 않았습니까? 주말인데 이런 거 하면서 인내를 키우고 있습니다. 뭐야? 몇 개 더 키면 되지? 내 세네 개 키면 되나? 여기다 감고 넣어놨네. 누르면 어떻게 돼? 아 누르면 안 되는구나!
또 호기심이. 자, 젠 속도가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 주먹돌 네 개 더 캐면 되죠? 금방 캡니다. 자동이기 때문에 내가 누르는 게 아니에요. 비가 오면 급속 성장할 확률이 증가합니다. 돌이 성장할 확률을 얘기하는 거겠죠? 좀 약간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 다음 기 궁금하긴 한데 올리지 않겠습니다. 궁금해하는 걸로만 할게요. 아, 약간 끊어지는 것 같은데. 약간? 설마 이게 끊어져 게임이? 에이 설마 비 온다고 끊어지면은 게임이야 이게. 자, 던전 탐험 한번 해볼까요? 5레벨부터야. 그럼 가자. 공격력 150 이라고 떠있는데. 아, 비와서 그런가? 어, 야, 그냥 녹이죠? 어, 키운 값을 해요? 어, 좋아. 가자. 샌다람쥐고 뭐가 없는데? 어, 좋아. 그럼 저기서 세워놓는 게 방치형인 이유가 있었네. 방치형인 이유가 있었고, 세워놓는 게 짱이네. 어, 좋아. 약간 딜레이도 좀 적고 괜찮은데. 레벨 5부터라 그랬죠? 레벨 몇이죠 지금? 레벨이 아래에 있는 게 이게 올라가야지. 10레벨이네 퍼준다 레벨. 자, 가자. 어려운 가자. 아예 보스 잡아야지. 일단 잡고. 잡는다고 해서 어 킹도 있네? 이건 뭐냐? 기적의 파편. 이게 뭐야? 아, 안해. 뭐야? 죽었어? 잠깐만. 아니야, 진짜 당황스럽네? 아, 이렇게 죽이면 어떡합니까? 일단은 보스 잡으러 가자. 어, 죽은 것도 뭐 기회고. 자, 돌아갑시다. 광고란다. 강산으로. 자, 능력 들어가서 탐험. 돌보스 300개 모음이라 돼 있는데 이게 뭘 300개를 어떻게 모으라는 거야? 1웨이브. 아, 이렇게 잡으라고? 이렇게 잡으라고? 잘 만들었는데. 상당해. 그냥 이거 호환 되는 거야? 어, 레벨업이 돼서 지금. 레벨업이 되면은 뭐가 오르는 거야? 2업씩 돼 막. 좋아. 몇 개 모았어 지금? 아, 몇 개 모았는지 봐봐. 여기 안 뜨는데? 아, 레벨 마법하죠 지금? 과하지 않나? 2웨이브. 돌이 몇 갠데? 아, 이렇게 뜨는구나 퀘스트는. 어, 엄마 돌골렘. 이거 약간 재탕이 있네요. 300개는 모은 것 같은데? 돌아갈래 이제. 300개는 아직 안 됐나? 일단 좀만 더 잡자. 레벨업이 너무 꿀이야. 21개. 근접 공격도 있어? 아, 있네. 가지 말자. 레벨업 시켜줘. 잘했어. 이렇게. 가지 말자. 이렇게 쏙. 좋아.
레벨업이 좀처럼 안 된다. 이제 얘 잡으면 레벨업이네. 아빠 골렘이네. 아빠 골렘. 아빠 돌골렘 도감을 포획했다. 아, 예, 그겁니다. 아, 하, 같은 지역 채팅 이렇게 여러 시도 들어올 수가. 아, 자자자. 아빠 잠 빨리 아빠 죽여. 아빠 죽여. 아빠 죽여. 아빠 죽여. 아빠 죽여. 아유, 이거 불편하네. 다 잡은 거야? 아, 웨이브 그만해. 빠른 사냥은 뭐야? 취소. 나 이제 돌아갈래. 돌아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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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갈래. 어, 이거 된 거 아니야? 300개 모았어. 아, 뭐야? 아, 아직. 아직 남았어? 세자, 세자. 받아서 하면 되죠? 아. 아, 아, 이게 확정으로 주는 게 아니네. 줄 때가 있고 안 줄 때가 있네. 확률이네. 아, 나 확정인 줄 알고 당연히 받았겠거나 했는데. 왜 190개인가 했네. 그럼 이거 다 뭘 때 기다려야 돼? 안 주는데? 다시 그 3웨이브까지 가야 되는 거야? 아, 미쳤다 진짜. 이거 레벨업 해도 세지는 게 없어. 똑같아 그냥 스펙이. 말만 레벨업이지. 보스의 영혼 22개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13개 웨이브 클리어. 35개 나왔죠? 이러면은 225개. 하, 226개인가? 191개였으니까 기다리자. 인내를 갖고 컨트롤 될건 없는데 자동으로 움직여요. 두 손을 떼면은. 아, 잠깐만.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레벨업 해야, 레벨업 해야 돼. 빠돌. 아, 야, 어깨 코수염 있네. 아, 저 얼굴이구나. 밑에 있는 게 뭔가 있어. 도트 깨진 건 줄 알았지. 얼굴 저기 밖에 있으니까 약간 메이플 스토리 몬스터 같은데. 엄마랑 아들이랑 똑같이 생긴 거야. 아들은 눈이 작구나. 아, 아들이 아빠 닮았네. 근데 왜 일가족 참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끝나. 뭐 주는 거 아니야? 돌 줘야지 내가 이걸 낳을 거 아니야. 모드 에어업을요? 아니, 저 모드 에어업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아, 3웨이브다. 아, 이렇게 여기서 이제 나온다. 200개가 100개가 나온다. 아, 좋아. 아들 잡고. 안 나오는데? 예, 그래, 일단 보자. 아, 쟤 잡아야 돼. 쟤 잡아. 얘 잡아. 나오는 100개 나오는 거야? 아, 잠깐만. 조금 빡세다. 잠깐만. 좀 빡세다. 아, 그렇게 내가 움직임 동선에서 나오면 내가 어떻게 피하니 너를. 오, 얘 초사체 속도 좀 봐. 에이, 아니지? 아, 야, 아, 얘 장난하나 진짜. 20 몇 개 필요해? 24개? 좋아. 이건 뭐야? 길이야? 아, 24개면은 이번 1웨이브 끝날 때쯤 주겠지 뭐. 너무 돌을 이게 뭐라고 이거. 행템 4개 줘요? 필터가 또 따로 있어 이거 말고? 하, 복잡하네. 12개.
빨리 내놔. 너가 주면 돼. 아, 웨이브 클리어 말고 12개 얻었잖아. 16개 얻으면 되나? 16개만 줘. 아, 하나만 더 줘, 진짜. 하나만 더 줘. 여기서 죽으면은, 맞다. 죽으면 보너스 주거든요, 죽자. 죽자, 죽어, 죽여. 5개, 그치. 이름 된 거잖아. 그치. 주먹돌이 나온다. 죽가는 소리 하고요. 주먹돌은 필요 없고요. 올려. 조약돌 나온다. 아, 좋아. 이제 올리자, 이제. 뭐야, 수비표창? 말 같지도 않는 수비표창이 왜 기어나와? 이게 왜 기어나와? 일반, 일비표창? 아,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이름인데. 자. 좀 물 되게 많이 마신다, 방송하면서. 이제 한번 보죠. 갈까? 아니야, 잠깐만. 뭐 손을 던지는 거야? 아, 일비 표창이 저런 표시가 뜨는 거야? 어, 딜 드럽게 안 나온다, 진짜. 일 들어가는데? 아, 이제 업글 안 해서 그렇지? 업글 안 해서 그렇지? 업글하자. 70 올라가고, 얘 40 올라가고. 아, 별로 안 올라가는데? 이거 노가다 형식 게임이네요? 옛날 바람의 나라 같은 그런 냄새도 나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임입니다. 저는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충분히 맛을 본 것 같고,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른 게임에서 뵙도록 하죠. 뿅뿅! 뿅!